1990년. 90년생이요? 4월 12일. 야,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백말띠가 날개까지 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더 올라갈 수 있다. 금년 갑진년하고 이제 계속 달려갈 일만 남았지. 근데 뭐 그거 뭐냐, 그 유니콘 뭐처럼 옆에 옆구리에 날개까지 나오는 형국이니까 잘 되겠지. 그리고 그 친구의 개인적인 그 운세도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강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. 옳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밀어붙이거든. 이 백만띠들이 성향이 그래. 내가 깨지고 아프고 다쳐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거든. 거기에다가 그리고 또 이 친구는 물론 지금 뭐 35 먹은 여자잖아. 근데도 이 친구는 이 여성으로서의 뭐 그런 것보다도 명예, 어떻게 보면 이것도 크게 얘기하면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지. 이런 거에 굉장히 쫓아가는 친구거든. 향후 미래가 상당히 기대가 돼. 근데 정말 지금 자기가 옳고 그름 이런 게 정치 성향이 딱 정해져 있잖아.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. 나도 좋게 보니까. 근데 이게 나중에라도 변색이 안 됐으면 좋겠어. 강하게 이끌고 가던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치이고 부딪히게 되면 뻘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은 지금처럼만 좀 잘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. 향후 한 5, 6년이 너무 기대되는데. 대통령까지 될 수 있어요? 혹시? 큰 그림은 안 그려져. 근데 장차관급은 되겠지. 장관이나 하나, 아, 한 개의 우두머리는 되겠지. 그지만 대통령이라면 나라의 우두머리인데 뭐 한 개의 부서나 그런 데는 나라 그건 보이지만 나라까지는 안 보인다. 그래도 상당히 기대가 돼.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할 말 다 해야 돼. 이분 같은 경우에 정말. 그래도 기대가 돼.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먼 사람들아, 그러니까 그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. 그런 힘이 굉장히 파급력과 지금 기회가 있는 거는 거죠. 너무 많은 기회. 너무 많은 거지. 얘기했잖아. 많다. 백마가 뛰고 있는데 지금도 잘 뛸 텐데. 거기 옆구리에서 양쪽에 날개가 나온다니까? 그럼 얼마나 뛰면서 날아가겠지. 초지일관만 하면 되겠지.